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브리티브입니다. 그럼 오늘도 요겨치 뿌니뿌니 플레이해보도록 할건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벤트 맵을 플레이해보고 그 다음에 숨겨진 스테이지 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경음악부터 뭔가 평화로운 여름 배경음악인데요. 여기는 보물섬이라고 하네요. 처음부터 백멍이가 등장을 했어. 뭔게 마침내 섬에 도착했었지라 찢었다냥. 정말이네요. 저는 폐 멀미가 심해서 야냐 이쪽을 향해 토하지 말라구냥. 거참 지칠 맞은 녀석들이로군. 정말 이런 곳에 환상의 보물이 있는 걸까주라. 그래, 보물의 지도에 따르면 이 섬이 그렇다. 이번 보물은 어느 누군가가 지키고 있다는 소문인데. 후, 개운해졌네요. 응? 보물은 찾았습니까? 보물 찾았을 리가 없잖아. 지금 몇 초 지났다고. 야, 위스퍼, 잠깐 토냄새 난다구냥. 라이까, 그렇게 바로 찾을 리가 없잖아냥. 그치만 어디부터 찾지 주라. 이거 곤란하네 주라. 어, 잠깐 대문교에서 떠나왔어. 어이, 거기 너희들. 오이야, 저곳에 있는 것은? 에이, 대문 교수. 대체 어떻게 이 섬에 왔습니까? 그것은 비밀. 그것보다 이번에도 조사를 부탁할게. 얼렁뚱땅 언제나처럼 흘러가는군요, 위수. 바로 이 보물섬에 미스터리 게이트가 출연했어.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분, 그 미스터리 게이트의 앞에 천의 틈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공간이 나타난다고 해. 그 공간을 지키고 있는 게이퍼 키퍼를 쓰러뜨린다면 희귀한 심의 틈으로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그렇지만 아직 수수께끼가 많아서 그러니까 조사했으면 좋겠어. 심의 틈, 거기에 환상의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감은 틀림없다. 아, 이름부터 환상의 보물이 있을 것 같은 틈이잖아. 뭐라고요? 그런 것이라면 가지 않을 수 없겠군요. 위스퍼는 보물 엄청나게 밝히지. 그럼 섬을 탐색해보자고요. 분명 수수께끼 게이트에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심의 틈을 향해 출발입니다, 위스. 우리들도 열심히 보물을 찾자고 주라. 어? 서머 레빗이 갑자기 나오네? 어라 어라, 커다란 해적선이네. 지금부터 뭘 할 셈이지? 나에게는 상관없지만, 뭐 아무래도 좋지만 말이야. 자, 그래서 공지사항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뭐 전생욕에 나타나다, 대해적 수라수염이라고 하는 이벤트로, 이번 이벤트는 미스터리 게이트 이벤트입니다. 얼마 전에 그 꽃돌이 이벤트가 바로 미스터리 게이트 이벤트였는데요. 그거랑 똑같이 플레이를 해도 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 이벤트 맵을 플레이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천의 틈이라고 하는 공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천의 틈을 클리어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보상의 틈이라든가 심의 틈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공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의 틈을 우선 아래쪽에 있을 텐데 레벨 25까지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보상으로 랭크 SSS에 아마오카미라고 하는 해녀 요괴를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의 틈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심의 틈에서 등장하는 이 접시부기 양을 그 쓰러트리다 보면은 얘는 레벨 9까지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보상으로 랭크 Z의 접시부기 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의 목표는 그 레벨 25까지 클리어하는 거, 그 다음에 심의 틈을 레벨 9까지 클리어하는 것,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특수 능력 가진 요괴들을 일단 보자면은 그 요괴 뽑기에 등장했었던 SSS 랭크의 그 반짝 라이온, 냉동 주먹밥 부사, 서머 레빗이 천의 틈에 등장하는 적에 대해서 데미지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받는 데미지를 줄여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접시부기 짱이 등장하는 심의 틈 같은 경우는 특수 능력을 가진 요괴가 대해적 수라수염, 얘 한 마리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번 이벤트는 대해적 수라수염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심의 틈에서 적의 회복 구슬에 대해서 효과를 올려준다. 아, 그 심의 틈에서 그 회복 구슬이 나오나 봐요. 이 회복 구슬을 잘 없애기 위해서는 또 이 두 가지의 특수 능력을 가진 요괴가 필요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그 포지티붕이라고 하는 요괴도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 요괴는 보상의 틈에서 적에 대한 데미지를 올려주고 받는 데미지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벤트 맵에서는 그 핑토크루
뭐 떠올랐스? 아무튼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요괴가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Y 포인트를 늘려주는 요괴는 접시 부기짱인데요. 이번 이벤트에서는 그 여러 가지 틈, 세 가지 틈이 있잖아요. 이 틈들에 등장하는 스테이지들을 깨다 보면은 Y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Y 포인트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접시 부기짱을 먼저 얻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벤트 맵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보상 버튼을 눌러서 어떤 것들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지 보죠. Y 포인트 교환을 통해서 포지티붕이라고 하는 요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벤트에서는 한방이라고 하는 아이템, 체력 회복해주는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그 이제 틈들이 등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틈들에 들어갔을 때는 체력이 우리가 일반 스테이지를 플레이할 때의 체력과 다르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방으로 체력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한방은 쓰지 말고 아껴두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맵 그 틈들을 플레이할 때는 친구 등록을 해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한번 받을 때마다 체력이 10%씩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한방을 쓰지 말고 무조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체력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한방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한방들은 쓰지 말고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 천의 틈을 그 25번 레벨 25까지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아마옥감이라고 하는 해녀 요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 등장하는 심해의 틈을 9번 레벨 9까지 쓰러뜨리면은 보상으로 Z랭크의 접시부기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방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한방은 그 나중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아껴 두시기 바랍니다. 심해의 틈을 레벨 12까지 클리어를 해야지 대문교수 아이콘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면은 이벤트 퀘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양고동전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양고동전을 얻는 퀘스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스테이지 1에 등장하는 타라락을 쓰러뜨려라. 그 다음에 보스 스테이지 13에 등장하는 핑토쿠루 그 떠올라 쿨? 아무튼 이 요괴를 쓰러뜨려라. 그 다음에는 천의 틈 레벨 5까지 클리어해라. 그 다음에 심해의 틈 레벨 2까지 클리어. 그 다음에는 보스 스테이지 45에 등장하는 반짝 라이온을 이어하게 하지 않고 클리어. 그 다음에는 천의 틈을 레벨 7까지 클리어. 그 다음에는 스코어택을 한번 플레이. 이렇게 7가지를 깨면 양보 동전 무료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이벤트에서 미션들을 깨면은 또 보상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한 방을 얻을 수 있는 미션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친구를 돕자 라고 해서 친구 돕기 미션들이 있어요. 친구 돕기를 3번 하면은 한 방 한 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15번 도우면은 한 방을 또 하나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를 120번 도우면은 한 방 한 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최대한 친구들이 플레이할 때 돕기, 이거 어차피 뭐 나의 돈이 들거나 아니면 체력이 소비되거나 아니면 내 요괴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등록을 한 다음에 무조건 도와서 이 횟수를 채운 다음에 한 방을 얻고 플레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을 만한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Y 포인트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됐고요. 그 외에 뭐 얻어야 되는 게 있을지 한번 보자고. 뭐 딱히 좋은 거 주는 게 없네. 스킬 비전서라든가 필살기 쥐 비전서라든가 이런 거는 없네요. 뭐 그런 거는 딱히 없어서 굳이 다른 미션들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한방 모으기 이 미션들만 잘 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맵 플레이 하다 보면은 틈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일단은 조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새로운 요괴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 새로운 요괴들은 조금 뒤쪽 스테이지에서 그 써보고 아니면 틈에 들어가서 써보고요. 일단은 제가 스테이지를 빨리 깰 수 있는 요괴들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도록 하죠. 자, 지난번에 얻었던 그 요 가면라이더 요괴들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얻은 ZZ랭크의 전생 요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써서 플레이해보죠. 오케이, 필살기 써보고. 앞쪽 스테이지는 그 적들이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필살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도 필살기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깨자고요. 가면라이더. 오케이.
등장했네. 자, 이렇게 스테이지를 깨다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이제 빨간색 버튼이 생기죠. 이게 바로 미스터리 게이트를 통해서 그 틈들로 갈 수 있는 문인데요. 자, 이거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지금 당신의 체력이라고 해서 100%라고 써 있는데요. 이 체력이 바로 여기 틈에서의 우리가 플레이해야 되는 체력입니다. 이 체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 틈을 깬다고 해도 그 다음 틈에 들어갔을 때 그 체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듯이 친구 도움을 받게 되면은 10%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체력이 달았을 때는 친구들에게 그 만약에 지금 100%인데 1%라도 좀 99%라도 되면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10%씩 회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친구의 도움을 꼭 받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설명은 내가 하는 게 낫고. 자, 뭐 대충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해녀가 또 등장을 하는구나. 잠깐만. 반격하고 반격 데미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버프 효과를 무시한다는 것 같네요. 제대로 못 봤는데 뭐 대충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벤트 요괴들을 써서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 한방 약을 꼭 아껴두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요괴들 좀 써볼까? 아, 엄청나게 약하네. 아, 그 다음에 이 맨 오른쪽에 있는 SS랭크의 그 떠올라쿨이라고 하는 요괴가 이번에 특수 능력으로 모든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적들에 대해서 데미지를 올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SS랭크 요괴만 있어도 지금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다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자, 이렇게 틈들을 깨다 보면은 뭐 보상... 야, 이거 운 진짜 좋은데? 아닌가? 처음에는 무조건 한방 나오나? 오케이. 이 한방들은 안 쓰고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 틈들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뭐 박스로부터 아이템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가 이제 레어한 틈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등장하지를 않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 구슬이 있잖아요. 구슬 같은 경우는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다 보면은 물론 미스터리 게이트가 열리기도 하지만 저 미스터리 볼을 사용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도 그 SS랭크에 떠올라쿨 있었죠. 핑토쿠루 이 요괴를 사용하면은 여기 이벤트 맵은 진짜 쉬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데미지 볼까? 이거 봐, 엄청나게 높잖아. 그치? 이 요괴 하나만 얻어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치? 장난 아니야. 자, 그러면은 제가 틈 같은 거 몇 번만 더 플레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숨겨진 스테이지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일단은 그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미스터리 게이트가 또 열리게 되었죠. 자, 이거를 눌러서 그 천의 틈, 얕은 물의 얕은 바다의 틈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죠. 자, 레벨이 하나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레벨들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도 그 이벤트 요괴들을 사용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굳이 그 피사이기에 대해서 반격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피사이기를 안 쓰고 공격을 해도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고 이거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센 거야. 조금 이따가 써보자. 저 녀석을 거대 뿐이로 만든 다음에 공격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근데 그냥 잡아버렸네요. 그리고 Y포인트 꽤 많이 주죠. 그 이번 이벤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Y포인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체력 관리만 잘 하면서 플레이하면은 Y포인트를 꽤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심의 틈이라고 하는 레어한 틈이 나오게 되었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오케이, 체력이 부족할 때는 한 방을 써라, 그 다음에 친구들의 힘을 빌려서 그 체력 회복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특수한 룰이 있는데요. 공격력 증가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공격력 증가 버프가 먹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네요. 자, 여기는 접시부기짱이 등장을 하죠. 너희들 누구냐고. 환상의 유괴 접시부기짱이 등장했습니다. 위수, 우리들 아무래도 경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사이기를 쓰면은 반격 데미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필살기에 붙어있는 효과를 무효화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구슬을 떨어뜨려서 회복시킨다고 하네요. 오케이. 자, 여기 한번 특수능력 가진 요괴들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를 아까 레벨 9까지 클리어하면은 그 보상으로 이제 새로운 요괴를, 이 요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는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자, 모든 스테이지에서 데미지를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거대 뿐이를 만들어서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볼까요? 자, 아 이거는 데미지 그렇게 안 큰데? 여기서는 그 특수 능력 그게 안 되나 보네. 수염을 쓸 수밖에 없네. 아 그러면은 심의 틈 깨는 거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 아까 전에 플레이를 했던 천의 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래도 쉽게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심의 틈은 그 수라 수염이 없으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오른쪽 위에 지금 체력이 조금 줄어 있죠. 저 시간이 지나야지 체력이 다 찹니다. 그쵸? 오케이. 뭐 한두 판 정도만 더 플레이를 해보죠. 그 다음에 숨겨진 스테이지로 가고. 사실 뭐 이번 이벤트 맵에서는 그 숨겨진 스테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 이거 거대뿐이 만들어서 이거 데미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죠. 자, 오 이거 봐, 필살기 안 써도 데미지가 잘 들어가지? 자, 이 요괴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이벤트에서는. 오케이. 오, 미스터리 게이트 또 떴으니까 그 틈도 같이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자. 여기서도 똑같이 제가 그 핑토쿠루를 써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체력 회복량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힐러 요괴들을 써봤자 어차피 체력 회복이 많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괴들은 굳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요괴를 써서 공격을 해보죠. 아 잠깐만, 야 이거 얘 너무 약한데? 아 여기 그거구나. 그 제가 좀 잘못 말했네.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뭐지? 핑토쿠루 있잖아요. 이 녀석은 여기 맵이 아니고요. 그 이벤트 맵에서만 특수 능력을 갖고요. 여기에서는 주먹밥 무사라든가 나머지 SSS 랭크의 3마리 요괴가 있었죠. 이 요괴들의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래서 쉽게 잡힌 거네요. 죄송합니다. 착각했네. 오케이. 특수 능력 가진 요괴들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쉽게 깰 수 있을 것 같네. 여기는 그쵸? 한 마리 정도만 노려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심의 틈인데요. 여기는 이제 레벨이 2짜리면은 얼마나 또 체력이 늘어났는지 한번 보죠. 오케이. 자, 18,000. 오, 여기까지는 체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오케이. 근데 체력 관리를 해줘야지, 이런 거 할 때. 지금은 그냥 하자. 근데 필살기 써야겠네 좀. 자, 대해적 써보죠, 필살기. 오, 뭔가 엄청나게 화려해. 그리고 데미지, 지금 특수 능력이 있어서 데미지 자체는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이번에 잘하면은 한방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특수 능력 가진 무기들이 있으면은 없으면은 조금 힘들고. 없으면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었나? 그 좀비 파티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에서 그 알려진 파티가 있거든요. 그런 파티를 써서 플레이하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공략도 따로 올리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숨겨진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23에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데요. 프리티족의 요괴들만 가지고 파티를 짜서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파티만 프리티족으로 잘 맞추시고 뭐 대충 깨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숨겨진 스테이지를 깨도 거기서 등장하는 요괴들이 뭐 얻기 어려운 요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요괴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이벤트에서는 뭐 숨겨진 스테이지를 굳이 깼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깨야지 깨기는. 네, 필살기도 써보자고. 오랜만에 쓰지 백기왕자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오케이, PT 염라 같은 것도 써주고. 자, 이제 뿌니 신도 오랜만에 써주고. 그렇지. 자, 이렇게 프리티 조개 요게 되면 가지고 클리어를 하면은 여기 숨겨진 스테이지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 숨겨진 스테이지에서는 어떤 조개가 등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별로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열리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곳 숨겨진 스테이지에서 등장하는 요괴는 바로 인기 마누스입니다. 인기 마누스 여기서 얻어서 뭐하냐고, 그쵸? 자, 근데 모처럼 이거 하니까 여기 스테이지는 그 이벤트 요괴들 필살기 아직 구경을 못했죠? 걔네들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그런가 보죠. 그 뭐 새로운 요괴들이 그렇게 특별히 좋은 요괴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구경할 건 없지만 그래도 뭐 필살기니까 구경을 해봐야지. 근데 여기 스테이지도 약해서 필살기 구경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써머 래빗 먼저 써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그리고 뭐 필살기 G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볼 건 없어. 오케이. 자, 써머 래빗. 이 필살기, 아, 두 줄로 요게 그, 두 줄로 요게 뿐이를 없애고, 네, 보너스 구슬을 만든다. 이런 거였나? 그냥 두 줄로 없앤다 였나? 아무튼 이런 필살기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숨겨진 스테이지 여는 방법 같은 경우는 A랭크의 발끈어라는 요괴가 있거든요. 발끈어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맵인 산들바람촌에서도 레어 요괴로 가끔가다 스테이지마다 등장하는 요괴인데요. 그 녀석을 친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파티에 넣고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맵에서 등장하는지는 제가 그 아직 보지를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확실하게 나오는 곳은 산들바람촌에 뭐 스테이지 131 아니면 133 이런 곳에서 그 레어 요괴로 가끔가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벤트 맵에서 잘 등장을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산들바람촌 맵에서 얻으신 다음에 파티에 넣고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끈어를 파티에 넣고 스테이지 45를 클리어하시면 되는데요. 그 발끈어의 레벨이나 뭐 필살기 레벨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레벨 1짜리도 파티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레벨 1짜리였죠. 자, 오른쪽에 지금 넣었는데 이 녀석이 뭐 필살기를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녀석은 그냥 가만히 냅두고 다른 애들, 그 다른 요괴들을 써서 깨시면 됩니다. 자, 다른 필살기를 조금 써볼까? 일단은 이 해적은 써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올 라이온이 아니지 반짝 라이온 아직 구경을 못했는데 얘 먼저 구경을 해보자. 잠깐만, 둘 중에 하나가 버프였던 것 같은데? 아, 오케이. 공격력을 올려주고 받는 데미지를 줄여준다. 그러니까 반짝 라이온을 쓰고 나서 냉동 주먹밥 부사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 필살기 두 개 다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자, 전부 다 이게 하늘색이라서 조금 구분하는 게 어렵네. 자, 이렇게 공격력 증가 쓰고. 자, 그 다음에 냉동 주먹밥 무사. 이렇게. 필살기가 뭐 전부 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 반짝 라이온 같은 경우는 공격력 증가랑 데미지 커트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격력 증가 효과가 그만큼 줄고요. 냉동 주먹밥 무사 같은 경우도 그냥 일자로 써는 거 말고 적을 게으름 피우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데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SSS 랭크의 요괴들은 다 별로예요. 다 별로입니다. 자, 이렇게 발끈어를 파티에 넣고 깨게 되면은 숨겨진 스테이지를 열 수가 있고요. 여기 숨겨진 스테이지는 뭐 이거는 그 이벤트 맵이 아닌 일반 맵에서도 만날 수 있는 수범이라고 하는 요괴이고요. 얘는 뭐 별거 없으니까 제가 뭐 대충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죠. 아, 근데 이번 이벤트 요괴들은 이번 이벤트 맵은 진짜 새로운 요괴들도 뭐 몇 마리 없고 이번 이벤트 맵에서도 얻을 수 있는 요괴들이 뭐 그렇게 특별한 요괴들이 없기 때문에 그 틈 있죠? 미스터리 게이트를 지나서 갈 수 있는 곳 그것만 열심히 클리어하시고 그 다음에 Y포인트만 열심히 모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벤트 맵을 전부 다 플레이 하기는 했는데요. 이 미스터리 게이트를 지나서 갈 수 있는 틈 공략하는 거를 제가 살짝 일단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런 거를 플레이 할 때는 사실은 ZZ 랭크의 폭주 염라 있죠. 이 녀석을 쓰는 게 그 체력 관리가 아주 좋은데요. 폭주 염라의 스킬이 시작하자마자 그 적들을 바로 게으름을 피우게
피우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데미지를 안 받고 그 사이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주 염라를 기본적으로 파트에 넣고 그 폭주 카이라 그 다음에 얼짱어 이런 요괴들을 써서 필살기 게이지를 빨리 채우고 공격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이번 이벤트를 그 빨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요. 이런 요괴들을 또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만약에 있으면은 이런 요괴들을 써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보면은 폭주 염라 있죠? 이 녀석은 일단 무조건 파티에 넣고 하는 게 좋고요. 필살기를 쓰면은 또 반격 데미지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필살기를 쓰지 않고 이렇게 그 특수 능력 가진 요괴들의 거대 뿐이를 만들어서 터트리는 걸로 데미지를 줘서 그 필살기 반격 데미지를 안 받고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필살기를 뭐 굳이 안 써도 돼. 뒤쪽에서는 물론 필살기를 써야지 데미지를 쳐줄 수가 있지만 그 앞쪽 스테이지 같은 경우 체력 관리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필살기를 쓰지 않고 그냥 거대 뿐이를 만들어서 터트린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보상의 틈이 나왔는데요. 보상의 틈은 스테이지 자체는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여기는 이제 클리어를 하면은 Y 포인트를 많이 준다거나 이런 보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깨시면 됩니다. 자 포토케이키가 나왔네. 핫케이크라고 하는 요괴가 오랜만에 봤네요. 자 이런 스테이지에서도 역시나 체력 관리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폭주 염라는 무조건 파트에 넣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제 반격 데미지 같은 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필살기 게이지를 빨리 채운 다음에 필살기를 쓰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필살기를 쓰면은 뭐 반격 데미지가 따로 안 들어오죠? 그쵸? 아 근데 이것도 이렇게 천천히 잡으면은 지금 데미지가 들어오면은 체력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스테이지들은 빨리빨리 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체력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상의 틈에서는 체력 회복량이 줄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지에서 체력 회복을 조금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유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상자에서도 Y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나오지가 않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벤트 맵 전체적으로 플레이 해봤는데요. 제가 그 미스터리 게이트를 지나서 가는 틈들 공략하는 거는 뭐 이걸로 사실은 거의 충분한데 제가 혹시나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영상 한 번 더 또 그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